편안하게 가운데를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다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한글 관련해서 태계 선생부터 또 내방 가사까지 모든 부분이 경북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경북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을 대표하는 이황 선생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의 글씨체를 만들어서 경북 글꼴을 만들어서 후세들한테 전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글이 세계적인 AI 시대의 글이 될 거다. 그래서 한글만이 AI에 작동을 하는 최고의 글이 될 거다. 그래서 한글 시대를 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이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오전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한글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글비전 선포식의 슬로건은 훈민정음 494년 만에 경북에서 깨어나다로 정했으며, 훈민정음이 1446년 반포되고 난 후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전 선포문에는 최고의 문자체계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유일한 지역이자 많은 한글 유산을 보유한 경북이 한글 문화를 확산하고 앞으로 한글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한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한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한글 사랑 실천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한글 전문가 토론회와 한국국학진흥원 내의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을 발족하고 한글민간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한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한글사랑주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유산의 본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글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을 경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의 결의를 다진다. 첫째, 한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한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한글 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셋째, 한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넷째, 한글을 활용한 첨단 산업 육성으로 한글 세계화의 중심이 된다. 2021년 10월 9일 경상북도 도지사 이천욱.